북한이 1년 반 가까이 붙잡아뒀던 미국 대학생을 석방했습니다. 북한에서 병에 걸려서 혼수 상태에 빠진 채로 이송 중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석방 소식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At the president's direction, the Department of State has secured the release of Otto Warmbier from North Korea. He is on his way en route home to be reunited with his family. 원비어의 부모는 아들이 지난해 3월 이후 혼수 상태로 현재 환자 수송용 비행기로 이동 중이라고 미국 언론에 전했습니다. 원비어는 식중독인 보툴리누스 중독증에 걸렸고 수면제를 복용한 뒤 혼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원비어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해선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던 원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의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째 북한에 억류된 상태였습니다. 원비어의 석방 소식은 미국 NBA 스타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을 방문한 직후 발표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로드먼도 미국 정부도 부인했지만 미국 언론들은 그동안 로드먼이 북미 간 비공식 채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을 제기해왔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